사주의 기문관살의 비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흉살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문관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문관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문관살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내용을 보완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관살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영적인 파장과 악기, 사기와 같은 부정적인 기운이 통하는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이 출입구는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기문관살이 사주에 있을 경우 사람의 머릿속으로 귀신과 나쁜 기운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기문관살의 성질과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기문관살은 부정적인 기운들이 신체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며, 이는 정신적인 상태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문관살을 가진 사람은 천재성이나 변태적인 성향을 동시에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마음을 잠그고 외부의 영향을 막으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문관살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까요? 기문관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생의 일지를 기준으로 사주의 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문관살이 형성이 되는 지지는 자유, 추고, 인미, 묘신, 진해, 사술로 구분이 됩니다. 이 지지의 조합을 통해 기문관살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진 아래 태어났는데 옆에 진월이나 진시에 태어난 사람은 기문관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술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월이나 일에 사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것이 기문관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문관살은 우리의 운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이 기문관살의 영향은 일지와 연계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일지와 월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일지와 시지, 중간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일지와 연지는 그 영향력이 비교적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문관살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문관살을 가진 사람은 신경질적인 상태나 극단적인 신앙, 정신질환,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흉살은 양면성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서 흉신이나 혹은 반대로 길신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요. 그럼 흉신으로 작용할 경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 신경쇠약, 자살충동, 정신이상, 변태성욕,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집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일시에 기문관살이 있으면 부부관계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남성은 의처증, 여성은 의부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신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문관살은 창의성과 영감을 자극하며 높은 집중력, 총명함, 그리고 특별한 재능과 정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은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기문관살의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주에 김관살이 포함된 경우 신강한 사주에서는 그 영향력이 다소 줄지만은 대운이나 연운에서 다른 흉살과 결합되면 그 영향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에서는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주 명리학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 기문관사를 봉인하거나 또 퇴치하는 방법을 조언받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문관사를 가진 사람은 이 흉살의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힘을 소멸시키거나 봉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원활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문관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